델플러스365의 PJ입니다. 플루트 실력 향상을 위한 과제 우리 하고 있습니다. 정말 체계적인 연습이냐? 여러분들이 제 말을 듣고 그대로 따라하시면 체계적인 연습이 될 겁니다. 그렇지만 여러분들 이 악보를 가지고 그냥 에이 뭐 이런 걸 가지고 하면은 체계적인 연습이 되지 않을 거예요. 그러면 좋아요 누르고 시작합니다. 세 번째 마지막 시간입니다. 네, 마지막 시간입니다. 자, 지금 보면은 29마디 세디 따는 표가 등장했습니다. 자, 어제 느끼셨겠지만 굉장히 빨라졌을 겁니다. 첫 번째 시간엔 이 정도면 뭐 충분히 할 수 있어 했지만 세디 따는 표가 들어섰기 때문에 빨라졌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을 오늘 잘 지켜서 하시기 바랍니다. 자, 29마디에 들어섰을 때 여러분들 악보는 원래 4분의 4박자로 되어 있었지만 4분의 2박자로 바뀐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네, 빨라요. 그리고 빠르기만 한 게 아니라 세디 따는 표가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4분의 2박자라고 생각하시되 한 마디를 그냥 반복을 하신다고 생각하면 4분의 4박자가 되겠죠. 그래서 여러분들 이렇게 기억하셔서 이 악보를 연습을 하시면 굉장히 좋은 연습이 될 겁니다. 자, 보면 29마디부터 볼게요. 자, 지금은 4분의 2박자로 되어 있지만 4분의 4박자로 바꿔서 한 마디를 반복을 합니다. 어떻게 하냐? 보시면서 여기서 세디 따는 표기 때문에 나는 이렇게 빨리 못해 해가지고 천천히 하시면 안 됩니다. 천천히 하실 것 같으면 맨 처음에 그냥 4분음 표를 정말 천천히 해서 시작을 하시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이 악보가 처음부터 끝까지 한 곡으로 생각하고 여러분들이 연습을 하시기 바라고요. 이 시스템은 여러분들 머릿속에 있는 그 청음, 그러니까 도레 2도 차이, 도미 해서 3도 차이, 요런 거를 머릿속에 계속 익히기 위한 과정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걸 하면서 손가락이 어떻게 돌아가나를 이제 머릿속으로 굉장히 많이 생각을 하면서 연습을 하시면 좋겠어요. 그래서 연습을 하시다 보면 이게 정말 좋은 연습이네 라는 생각이 들 거고요. 별로 생각 없이 그냥 하면 너무 쉬운 곡이 될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연습하신 다음에는요, 항상 제가 추천드리는 것은 이거를 그냥 버리지 마시라는 거예요. 제가 이렇게 드린 악보는 여러분들이 충분히 이제 앞으로 더 많은 아티큘레이션을 가지고 연습을 하실 수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꼭 철을 해두시기 바래요. 그렇게 하면 여러분들의 실력은 나날이 늘어 실력이 향상이 될 겁니다. 여러분들 데일리 플루트 365 좋습니까? 여러분들 좋아요 많이 눌러주시고 한번 누르면 돼요. 영상 하나당. 예, 이게 색깔이 바뀌면 좋아요 눌린 거거든요. 예, 여러 번 계속 눌리면 좋아요 눌렀다가 뗐다가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해주시고 한 번만 눌러주시고요. 여러분들 다음 카페 데일리 플로트에서도 많이 활동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많은 분들이 물어보시더라고요. 서울 리더스 플루트 오케스트라는 어떻게 가입합니까? 예, 저한테 문의를 주시면 되는데 사실 이 정도 연습곡을 뭐 쉽게 할 수 있을 정도면 저희 서울 리더스 플루트 오케스트라에서 활동을 하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오셔서 함께 활동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내일 또 다른 모습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데일리 플루트 365 좋아요